다음 문제 갑니다. 실제로 이 문제 지문에 걱정이 됐다고 저희가 썼잖아요. 네. 근데 박경 씨가 유럽 투어 하면서 저희 문제형 남자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좀 보내준 게 있어요. 그걸 왜 시키지도 않는 거냐. 그 제가 지금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목요일마다 하던 걸 안 하니까 심심해서 그때 이제 시간이 날 때 문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너무 문제 만들어 봤었어요. 사실. 푸는 것도 모자라지 내기까지 하는 거야? 근데 문제 만든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푸는 것보다. 어렵죠. 그래 문제 만든 거 좀 볼 수 있어요? 네. 뭐야? 아, 야 만들었어. 성냥개비 스타일. 성냥개비 세 개를 움직여서 식을 완성하라. 아, 또 이 파이팅 생기네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 이거 풀어야 되는 거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랬군요로 넘어가면 돼요. 실제로 박경 씨가 된 문제니까. 약간 자존심 상, 못 풀면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풀어도 기분이 안 좋아. 네. 아니 이건 1단계라서. 지가 뭔데 단계를 나는 거지. 아, 나 기분 나쁘네 정말. 어? 난이도 설정도 네가 했다는 거잖아. 네. 본인의 성향이 많이 좀 저기가 됐나요? 성향이나. 성향은 모르겠고 이 문제는 저희 스태프들이 한 번에 맞춘 문제예요. 아 진짜 그래? 네, 저희 그 매니저 형이 보자마자 풀었던 문제예요. 매니저 형이? 보자마자? 아 아닌데 웃기냐? 해야 되는데? 해야 돼? 재밌지 아주. 야, 나 지금 만들고 있어. 나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지 안 풀고 있어. 나 진짜 우리 진짜 푸는 거 아니거든 지금. 그냥 보고 있는 거거든. 그냥 보고 있는 거야. 나 어제 있었던 일 생각하고 있거든. 그냥 손이 심심해서 들고 있는 거거든. 그냥 시선이 저기 머무는 것 뿐이거든. 넌 제작진이 아니니까 질문하면 다 부질 거니? 좋아, 협상. 답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1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것만 얘기해줘. 야, 너도 답 안 하면 진짜 형은 누굴 보고 살아야 돼? 힌트 하나 드릴게요. 네. 야, 등은 안 움직여요. 등? 등은 안 움직여요. 당연하지. 상도덕이 움직이지. 3년대 성냥개비 문제인데 상도덕이 있는 거야. 너 좀 있으면 쉬는 시간이다. 아, 스트레스 받아. 문제도 많아 죽겠는데 얘 문제가 적었네. 돌아버리겠네, 정말. 진짜. 아, 네. 아 뭔가 영어일 것 같아, 영어. Bills? 뭔가? Bills? Buffalo? 오. S? 근데 equal이 뭐죠? Bills. 오, Bills. 역시 네이티브라. Bills로 보내줘. 1단계를 했는데. 뭔가 이게 영어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영어예요. 같은데. Oh, I know. 100%. It is? 뭐. Oh. 이를 움직이는구나. 아니. 아, 답이 아름답지 않기만 해봐. 더하기를 만들려면 이미 몇 개를 움직여. 아니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더하기를 만들려면 이미 몇 개를 움직여. 아니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뭐 이렇게? 아 내가 할래.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플러스 그게 어떻게 돼? 자 정확히 그리고 둘 5번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이거 빼서 지워. 두 개 여기 거기 넣어. 이거 빼서 유를 만들어. 플러스 또 이거 빼서 이거. 이게 안 아름답잖아. 너 왜 이렇게 쭈그러들어 갑자기. 이거? 맞는 것 같아. 정답이에요. 아~ 플러스 플러스 이게 뭐야? 아 플러스가 지금 이쁘게 이렇게 돼야지. 이게 뭐야 이게? 힘들었잖아. 문제 내는 게 힘들다고. 아 난 괜찮은데? 네, 괜찮지 않아서 괜찮아. 괜찮아. 플러스가 좀 작은 거 빼. 플러스가 좀 이걸 더 하려고 작잖아. 아, 2단계 줘봐, 2단계 줘봐. 2단계 가보자, 그래. 제가 2단계, 3단계는 절대 못 풀고요. 2단계 줘봐요. 2단계. 아, 열받네. 아, 열받아. 아, 해보자. 2단계는 성냥개비 문제라 그거는 저희가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아, 박경희 시청자에게 내는 문제? 네. 자, 박경희 그럼 2단계 레벨 2 문제는 시청자분들께 드리도록 하고요. 3단계 최고난도 문제를 우리가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표 A의 규칙에 따라 B에 들어갈 물음표는? 아,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니? 정답 3. 그래, 3이지. 1, 2, 3 안 해. 그거 그지? 다른 코에서 규칙을. 제작진은 답을 알아요?
몰라요. 제가 아무 말씀 안 들었어요. 3이잖아. 1, 2, 3밖에 주인공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5가 나오고 있어. 3인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밖에 있는 숫자는 뭐예요? 제가 피드백에서 없습니다. 아씨. 네, 피디님. 박경 피디님. 이게 아닌 거 같은데? I think it's 18. Where? The number? 6? 6 아니야? 6이요? 꼭 1, 2, 3 아니라고. 꼭 1, 2, 3이 필요는 없어요. 이걸 다 계산을 하면 18 이렇게 나오거든요. 응? 다 더하면? 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뭐 뒤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그래서 그렇죠. 중간이 18일까 싶은데. 그게 속마음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어, 내 속마음이에요, 그게. 네. 야, 문제를 내오면 이렇게 문제를 안 풀어도 되는구나. 나도 문제 좀 가져올게, 이제. 나도 문제 좀 갖고 올게요, 진짜. 그럼 내가 안 풀어도 되잖아. 이거, 이 문제의 제목은? 제목 그래, 착안해야지. 동서남북이. 오케이. 오케이. 동서남북.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은 동서남북이고요, 힌트를 드리면. 그래. 그리고 왜 물음표가 마지막 숫자에만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데. 박경이 나보고 생각 좀 해보래. 세 번째 숫자. 뭔가 좀 불안한가 보다. 아. 동서남북을 자꾸 강조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동 일로 와. 어디예요? 동서남북이 이거잖아 이거. 저도 그거 생각했었는데. 저 표 바깥에 있는 숫자랑 안에 있는 숫자 뭐가 달라요? 아, 알려드릴 수 없대. 그러니까 그 8개의 숫자가 가운데 숫자를 정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숫자를 둘러싸고 있는 8개의 다른 숫자를 이용해서 동서남북이니까 네 자리 네 개 아니야? 하나 둘 셋. 여덟 개가 아니라 아래쪽에는 위 여덟 개, 위 여덟 개 있으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그래서 가운데 숫자가 정해지는 거죠. 그 네 개야. 저는 그러니까 여기 뭐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네 개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아, 그 가운데 숫자는 사방팔방에 영향을 받는 거다. 근데 마지막 수가 포인트래요. 그게 마지막 수는 의외로 2일 수도 있는 거야. 의외로? 응. 그런 조합이 있어? 그러니까 일부러 저거 함정을 낸 거지. 그리고 당연히 3이라고 들어갈 것 같은데 내가 약간 표를 꼈더니 여기는 이상하게 3이 안 들어가고 2나 1이 해나? 들어갈 거야. 이런 문제인 거야. 그렇게 해놓고 뿌듯했겠지. 정답은 2라고 봅니다. 왜죠? 그런 심리적 추정하에. 그러면 거의 다 이제 힌트 드린 거라서. 제작진도 다 모르잖아, 지금. 모르지. 같이 풀고 있는 거지 지금. 아유, 모르니까 조용하고만 지내시는. 오늘은 초콜릿이 좀 일찍 나오나요? 박경 문제 때문에 초콜릿 찾게 되긴 처음이다. 왠지 당 떨어진다 것 같은. 바로 말만 하면 바로 야, 초콜릿을. 대박이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나도 일단. 형이 다 망치는 거예요, 그냥? 아, 네, 그냥 다문화지. 다문화지 그럼. 어, 금색도 좋아요. 금괴. 와, 금괴. 사이다 하나 먹고. 형 빨간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아, 빨간 것도 좋고. 근데 이 금색도 진짜 대단했어. 아, 이거 오래간만에 보네. 크리스마스 때 맨날 받았는데, 어렸을 때. 진짜? 보여주. 과연하고 말고. 약간 리세스 맛. 뭔가 견과류쪽. 크런치한 것도 있고. 이거랑 맛있다 이거. 스트로베리. 너무 유명합니다. 이게 무슨 맛이지? 이게 무슨 맛일까요? 이거 뭐. 금색인데 금색인 이유가 있어요. 금 색깔이 낫다. 카라멜. 이제. 되게 카라멜 맛이 난다. 11이라고? 그렇죠. 뭔가 꿀 맛도 나지 않아요? 메이플. 메이플. 약간 그런 느낌. 아, 딸기 맛? 치즈케이크.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 맛 같아. 딸기 아니에요? 딸기 맛. 아, 딸기는 아, 빨간 거. 아, 예, 예. 예. 빨간 것도 한번 볼까? 또 있어요? 아, 딸기는 빨간 거. 네. 빨간 것도 한번 있어요?
1, 2, 3에서는 이제 32가 안 나오는 거지. 1, 2, 3에는 12가 한 개 있고 23에 한 개 있죠. 12가 한 개 있고 13에 한 개 있고. 12가 한 개 있고. 어떻습니까? 약간 느끼? 그 있잖아요, 데리퀸 알죠? 리고 지금 아예 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맞춰보는 거예요. 뭐 무슨 맛인지. 아 모르겠다. 여기까지 왔어 그냥. 제가 좀 더 푸셨다. 정답. 우와. 이근찬? 뭔데요? 정답은 2입니다. 오 진짜? 나도 풀으세요. 나도 풀으세요. 나 아까 이 했는데? 나도 이 했잖아 아까. 풀이를 근데 풀이를 봐야죠. 풀이를 봐야죠. 언제부터 같이 풀었대? 네 맞아 맞아 맞아. 사방에 몇 개 있는지 해가지고 이해가 돼. 맞아 맞아. 네. 문제 좋죠? 아 문제 좋습니다. 계산할 필요 없고 눈으로 보면은 눈으로 딱 보면은 이렇게 마지막 숫자 보여요. 눈으로 보면 마지막 숫자가 보여. 나열하고 눈으로 보면 마지막 숫자 딱 보여요 그냥. 아 나도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굉장히 이거 아니야? 아 여기 와서 풀어줘. 무슨 말하신 거예요? 아 이거 욕을 하면 어떡해요? 야 아닌 말고야. 어 참나. 아 당황해가지고. 12, 12, 13, 13. 어 리사가 열심히 컨닝을 하고 있는데. 13. 어 좀 나옵니까? 아니요. 12. 그럼 제가 결정적인 마지막 힌트 하나 드릴게요. 마지막 힌트 빨리 줘. 아 갑자기 힌트 하나 드릴게요. 대충 알 것 같은데. 아, 너 아무렇게나 한 거예요? 경희 씨가? 얘 나온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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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나와요. 저 표면. 오케이 좋아. 이런 힌트 좋아. 저 규칙에 따르면 이게 나온대. 1, 2, 4. 그냥 세 보세요. 세 보세요. 세 보라고? 뭘 세? 뭘 세? 12가 두 개라서 122니? 왜? 그냥 세보세요, 세보세요. 세보라고? 뭘 세? 뭘 세? 12가 두 개라서 122니? 왜? 맞아, 지금 말한 거야. 12가 두 개라서 이정은 씨, 정답은? 어 진짜 야 이거 그러니까 마지막 것만 쓴 게 아 정답 2. 아 12가 두 개라서 자기 사방에 아, 있는 앞 두 개의 숫자의 개수야. 12가 두 개잖아요. 여기 보세요. 312가 있어요. 그럼 동서남북에 31이 두 개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저거는요 어디야 이거? 저 문제 문제는 12가 몇 개 있냐. 하나 둘. 아 저 표는 완벽해요 그러면? 완벽하죠. 그러니까 약간 네. 문제가 약간 오류가 있긴 한데요. 오류가 있잖아. 그 때문에 힘들더라고. 아니 오류 어디 좀 찾아봐요. 오류 어디 있는지. 문제 있네. 그렇게 하니까. 어디. 이거 봐.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요거 봐라. 13이 두 개가 아니죠. 13이 어디 있니? 13 위에 하나 있고. 위에 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 있지. 네. 왜 두 개야 근데? 잘못됐네. 13이네. 아니 딴 데 다 맞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13! That is wrong. He made the... 야 13 He's wrong. 일로와 yeah.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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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의 한 시간 푼 거 같아. 손대 일로와. 13이 어디가 두 개야 지금. 아 뭐야. 근데 좋은 문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저 13 때문에 막혔던 거예요. 모든 규칙을 다 찾아야 했는데 두 개가 아니더라고 13이. 자꾸 고민되더라고 거기서. 나 고민 너무 많았어. 아, 아, 아쉽다. 오른쪽 끝에 것만 1, 3위로 썼으면 됐는데. 네, 이제 테이프 가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 때문에 테이블 가네. 수고하셨습니다. 와. 이거 시청자 문제 될 거예요? 브레이크? 예.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 박경 일로 와. 우리 문제 몇 문제 남았죠? 이 문제를 한 시간 풀었어. 박경이 이상한 문제 냈어. 경박한 박경 거꾸로하면 뭐야? 경박한 박경 거꾸로 해도 경박한 박경이지. 예.
다음 문제 하기 전에 이게 이제 질투쟁이 지섭 이 문제잖아요. 네. 실제로 저희가 박경 씨가 저번에 저희 문제 내주셔서 풀긴 했었는데 지석 씨도 문제를 저희한테 내주셨어요. 아, 왜 이래 정말. 왜 그래 진짜. 이상한 문제를 만들어놨어요. 와. 아 이러면 본인은 편하게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작가랑 전화했구만. 아니 그건 그 전. 그러다가 나도 문제 한번 내볼까? 하고 촬영 대기 시간이 길잖아요, 사극이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진짜 한 5시간을 저와 저희 스타일리스트 동생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임금 옷을 입고 앉아서 문제를 내고 있어요. 네. 좋은 문제예요? 본명포를 입고. 기가 막힌 문제예요, 진짜. 이거 냈는데 누가 바로 맞추면 진짜 없어 보여요. 글쎄, 근데 저희가 내면서도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우리가 같은 멤버다 보니까 녹화 시간이 길어질까 봐 제 문제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를 또 불안해. 싸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뭐 제가 중간 중간 너무 모르시겠으면 소량의 힌트를 드리죠. 당연히. 야 문제를 내는 것도 방법이구나. 한 2, 30분 쉬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많은 걸 배우실 게.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진짜 삶의 질이 향상이 되실 정도로 저가 이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요. 예. 자 김지성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궁금하다. 아 성냥개비예요. 5개 움직여 시글. 다섯 개를 움직여 시글. 밑에 그림 뭐예요? 지석 씨 허벅지예요? 네 허벅지예요. 와. 와. 다섯 개를 움직여서 시글 성립하시오. 다섯 개는 움직여야 돼? 예. 등호 움직여요? 몰라요. 그 등호 반대쪽으로도 옮겨 가나요? 다섯 개는 움직여요. 역시나 좀 기분이 나빠서 못 풀겠어요. 안 움직여요? 등호는? 아, 벌써부터 그런 질문을 해요. 좀 먼저 해봐요 노력을 좀. 저기 본인은 문제를 뜨자마자 물어보셨나요? 근데 이게 이제까지 성냥개비 문제는 디지털이 아니지. 일을 할 때 성냥 두 개를 썼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전 유니크해요. 네. 네, 새롭죠? 근데 제가 다른 숫자를 만들 수가 제가 없는 제가 성냥개비 문제를 내봤었잖아요 저번 주에. 보통 1111이 저렇게 이어져 있으면 무조건 그 1, 2를 하나 밑으로 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U자를 만들거나 네. 아니면 위아래를 붙여서 그러니까 1, 1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걸 최대한 숨기, 그 모양을 최대한 숨기기 위해서 1, 1이 나오는 거. 다섯 개나 움직여 그리고. 아 원래 일곱 개 움직이는 문제도 있었어. 바꾼 거야 다섯 개. 일곱 개 정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가 만들고 싶은 모든 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섯 개. 3자는 아니죠. 답을 안 합니다 이제. 말씀한 척 같기도 한데 옆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말씀에서 콩을 뺐을 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사극 찍으시니까. 저희 저 정도 성량이면 정말 농담이 아니라 거북구자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 쓴다니까 저거 진짜. 쓴다니까. 저거 어떻게 해 저거를. 답들이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창의력. 네? 참신함! 우리가 형, 기발함! 아이디어를 보기 위함이에요. 아니, 문제를 내오는 건 좋은데 다섯 개 너무 많다 근데. 너무 많아. 아 이거 어떡하지? 미안해서. 아니 이게 좋은 문제예요? 진짜 신기한 게 좀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문제에는 이과적인 답도 있고 문과적인 답도 있어요. 두 개가 같이 공존해. 난 깜짝 놀랐어. 도전 한번 해볼까? 도전? 도전.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한 개. 불안해한다. 두 개. 세 개. 백이.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하면 99잖아요, 99. 99. 오! 와. 백백이 99는 1. 아홉 구가 아니야. 와우. 말은 되죠, 99. 99. 아, 이 부자 두 개 붙여서. 백백이 9는 1. 질 떨어져. 질 떨어져. 99가 뭐야? 아, 진짜 와 떨어져. 근데 진짜 참신하다. 진짜 로컬. 로컬. 그래요? 흰 백백 좋았는데? 참신했어. 이정호 가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는 아무렇게나 해서 0만 만들면 돼. 그 뭐. 0의 11승 뭐 이런 것도 되고 오케이 귀여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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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까진 귀여워 이거 좋다
1 나누기 1 1 나누기 1 빼기 1에 1승 1나누기 과해 1 나누기 1 아닌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여기는 얼마든지 영어를 만들기만 하면 오. 정답이 되는. 벌써 두 개나 보여드렸어요. 안 돼요? 우리 문남이 정답을 추구하는 프로입니까? 예. 아 그래요? 늘 우리가 추구했던 게 뭡니까? 아름다움. 아름다움.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다움. 안 아름다움. 안 아름다움. 이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가 있는 문제라 그것도 정답이긴 하지만. 네. 그렇죠. 저는 이 문제 컨셉이 있었어요. 제가 문제를 내면서 성냥개비 문제를 낸 이유가 있어요. 왜 성냥개비냐고? 성냥개비는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랑에 대한 걸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아. 아, 여러분들은 몰라. 안 내봐서. 문제 어려울 것 같아. 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답이 영어죠? 말이야? 동물이에요? 코너에 하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몇 조각인지만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개인 특정 그거 저거 갑질이야 저거. 그녀는 복잡해 난 칠판 앞에 문제야 같아 답이 안 나와 수학 못해. 그래 이 고요함이었어. 다섯 개나 움직이니까 씨. 다섯 개 너무 많어. 너무 많어. 불평하지 말고 풀어봐요. 사람들이 불평불만 하면은 되게 출제자로서 좀 그렇죠. 뭘. 아니 근데 답이 저는 워낙에 아름다워서. 형 답에 메시지가 있어요? 어? 하, 메시지가 너무 많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 이거 119 이런 거 나올 것 같잖아요. 내 마음은 119 이런 거? 나눠드리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라고? 성냥개비인 이유가 있다. 이건 불이라니까. 감사합니다. 먹으면 뭐해? 풀지도 못하는데. 에휴. 박경 실망이야. 진짜. 아휴. 이 문제만 풀다가 집에 갈 수도 있어. 예. 아 다음 주 문제 한 10개 내놔야지. 아 근데 진짜 문제 내기가 좀 힘들더라니까. 좀. 원성들이 막 들리는 거야, 환청으로. 와, 야, 이게 어딨냐고 막. 아우, 지우고, 또 지우고. 뭐 하나 해볼게요. 오, 타일러. 너밖에 없다. 아주 답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 아직까지 저한테 참신한 답은 없었어요. 오케이, 나왔어? 타일러 다음에. 이게 좀 어설픈데. 오, 하나. 어? 러브인가 봐. 뭐야? 뭐야, 이게? You, me, he. 어, 빼기 you는 나 너 없이 아무것도. 귀여워. 너무 귀여워. 마음에 들어. 맞죠? 30점. 나 니 빼기 뭐야 저거? You 나는 너 없이는 아무것도. 어, 이 아름 제일 마음에 들어. 어, 타일러 제일 좋아. 이런 식이지? 딱 이런 식이지 보니까. 전 성냥 그 본연에 충실했어요. 불. 끝! 파이어. 끝! 더 이상의 힌트는 저에게 바라지 마세요. 근데 이게 뜻이 없어도 되긴 해요? 그냥 해봐요. 해봐요. 말도 안 되는 거 뜻이 없을 순 없지. 턴이 우리가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두 개 움직인 거잖아요. 네. 턴이 우리가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두 개 움직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하면은 뭔가 하나... 그러면은... 턴이 우리가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두 개 움직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얘도 두 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빼면은 뭔가 하나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미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날 것 같아. 여기까지만 깔아놓고. 잠깐만. 저는 여기서 미가 됐는데. 오 좋아 미까지 만들었어. 미 빼기. 그러니까 여기까지 세 개 쓴 거거든요. 미까지 만든 게. 내가 보기 M은 맞는 것 같아. M은. 핵심인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한번 해보세요. 좀 어설프긴 한데요. 매치. 매치지. 아 매치다. 여기서 M 똑같이 하나, 둘, 정답. 셋. 정답. 내가 먼저 했어. 넷, 다섯. 뭐야? 오. 이야 맞아. 매치는 T를 올려줘. 이걸 올려 그냥. 요거를.
이걸 이렇게 올렸다. 아 뭐야 오늘 어시스트만 몇 매치. 배? 아. 정답! 와. 내 매치라 그랬잖아. 너 내 말 듣고 있지? 아니 나가고 있었어요. 이거 하려고 안 간 거 아니잖아. 이걸 맞추네. 아니 지소가 내가 맞췄어. M을 하시니까 M하니가 딱 답이. 아. 딱. 아. 내가 M 했을 때 아차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숫자로도 되잖아요. 아시죠? 문과 이과 때문에 이과답도 있어. 숫자로도 아, 된다 이거. 아 이게 문과답 이과답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문제다, 좋은 문제다 이건가요? 이거를 다 빼요. 하나, 둘, 셋, 넷. 111 빼기 110은 아 10. 어 10. 이게 이과답이에요. 야, 정말 대단하다. 다섯 개가 좀 정말 삼각김비 문제가 아름다우려면 한 세 개 움직여야 돼요. 네, 한 세 개 정도 움직였을 때 그 정도 되면 아 근데 진짜 한번 만들어봐. 그럼 다음 주에 형이 세 개 움직여서 내가 두 개 움직이는 거 하나 만들어볼게. 오, 만든다니까.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내가 하나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하나 만들어볼게. 두 개만 움직입니다. 두 개만. 와. 아시겠습니까? 근데 매치 진짜 신박하다. 어. 신박하시죠? 네. 되게 창의적. 아이디어 좋았어요. 네. 그 그러니까 성냥개비 네. 문제 본질로 들어간 거네요. 그죠? 본질로 들어간 거죠. 나는 매치다. 들어간 거죠. 네. 나 다음 주에 내가 하나 낼 수 있어. 있었어. 진짜 같이 내자 같이. 기석주 문제가 이렇게 인기 많을 줄 몰랐고요. 그러게요. 더 탐실한 문제가 하나 있으니까요. 한번 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있어? 아 욕 먹어. 아 그거 하지 마. 그거 욕 먹어. 뭔데? 지금도 욕 먹었잖아. 다섯 개 움직여. 아, 두 개. 아 그만 움직여. 일곱 개. 안 해. 아예. 일곱 개. 아니 저거는 성냥 한 통 다 쏟은 거 아니야. 저걸 어떻게 다 해. 아 내가 저게. 아니 근데 왜 어떻게 된 거냐. 저 사방에서 나누는 성냥 저 정도 그릇 있어. 다 때려 만들어. 아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 돌겠네. 이 문제가 아니, 처음 문제였고 일곱 개가 너무 많은 거야. 아 이게 성냥이 몇 개 다섯 개로 줄인 게 아까 방금 전 문제. 갈아 엎어야 돼 일곱 개면 진짜. 일곱 개 너무 많죠. 일곱 개가 아. 많은 게 아니라 저 성냥 김비가 너무 많아요 지금. 네. 커피숍에서 성냥 좀 주세요, 불 좀 주세요 할 때 성냥 통에 저만큼 들어있다니까. 성냥도 들어있다니까. 아, 미안하다. 근데 이렇게. 근데 이렇게 좀 웃기다. 저게 뭐야? 이거 지금 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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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냥 깨비 일곱 개를 움직여서 식을 완성하라. 알겠습니다. 드라마 촬영 때문에 바쁘신데 그래도 저희 문영 남자 위해서 문제를 내주신 지석 씨 감사합니다. 예. 아 역시 재밌게 잘 풀었습니다. 저는 진짜 대단하다 생각해요 저는. 와. 이거 내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예. 어렵죠. 맞아요. 아, 그렇게 어려워. 진짜 어려워. 형 한번 해보세요. 멍 때리게 된다니까 진짜 멍해져. 일단 답을 정해놓고 거기서. 네. 그렇지. 답을 정해놔야지. 근데 꼰 것도 뭔가 말이 되면 좋고 그치. 얼마 안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조금 아. 어렵더라고요. 예. 네. 석진아 집에서 만들어. 아, 나 지금 재밌어서. 하면 빠져요 근데 그거. 아, 출제하고 있는데. 빠져요. 내가 다음 주 정도면은 괜찮은 거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제할 때 주의할 점은 본인만 즐거우면 안 돼. 맞아 맞아. 상대 사람들이 고생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 명분과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 오케이, 오케이 이게 있어야 돼요. 이제는 하석진 씨가 직접 내주신 문제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또 두 시간이다 또. 아 하석진 문제 어려울 것 같아. 김지석 문제보다 좋습니까? 김지석 문제보다 좋다고 자부합니다. 오와. 저도 보지 않았지만 자부합니다. 훨씬 좋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성냥개비입니까? 보시죠. 자, 하석진 문제 드립니다. 기분 좋아라. 어? 성냥개비 4개를 움직여서 식을 완성하라. 등식을 건들지 않습니까? 아니, 전혀 건들지 않죠. 저 빨간색이 의미가 있나요? 아 그때 제가 들고 있는 게 빨간 펜이었습니다. 네. 저 플러스는 4개로 해준 거예요? 네. 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 출제자가. 제작진도 답 몰라요. 이거 참고 제작진도 답도 안 물어봤어, 저한테. 오, 그 답이 심지어? 뭐예요? 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어, 제작진도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참고로 저희 매니저와 저희 스타일리스트는 풀었어. 두 개 정도의 답을 갖고 왔어요. 그걸 보고 아, 이번 단계의 문제에서는 답을 낼 수가 있구나. 다 몇 갠데요? 뭐 몇 갠지는 몰라요. 본인이 원하는 정답은 하나죠. 제가 원하는 정답은 하나죠. 자, 봐봐. 내가 한번 내봤잖아.
왜 저거가 순서대로 안 돼 있겠어? 저게 의미가 있는 거라니까? 왜 99는 21 플러스 89겠어? 원래 21 플러스 89는 99일 텐데 초반을 봐야 된다, 이거지. 저 는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 equal sign. Yes! 99? equal sign? 그렇게 맞춰도 돼요? 끝말잇기로? 아, 저 그쪽에 앉아있으면 안 될까요, 저? 그쪽으로 가서 제작진은 푸는지 좀 봐요. 늘 문제가 되는데. 아, 그렇구나. 제작진이 푸는 것도 봐야 되는구나. 답이 그럼.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답은 하나입니다. 아... 정답! 정답! 어? 오, 나도 한 개 찾았는데, 나도. 나도. 진짜 이렇게 쉬운 문제였어? 괜히 정답인데 아니라고 하지 마요. 70. 자존심 상해서. 하나. 맞으면 맞다고 해야 돼요. 둘. 또 승, 또 승. 셋. 그놈의 승은. 넷. 아. 아, 그거 900트랬지. 엄청 세게 깡 하고 싶다. 틀려? 아, 뭐 시도 자체는 좋았으나 일단 승에서 승으로 옮기는 순간에서부터 너무 구립니다. 그리고 승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승 그래. 별로 안 좋아해요. 알았음. 아, 저 영화 하나 있는데. 네 개로 움직여. 아, 너무 적게 움직이면 어려워, 난. 일단은. 좋아, 실로폰 받았어. 어, 좋겠다. 참. 와. 목숨 걸고 내봐야 되겠구만, 이거. 왜 99? 피디님 냄새 나지. 하나 해볼게, 하나. 도미솔도로 할 수 있는 노래가 다스래. 여러분? 선생님? 네? 어디죠? 천국! 빠라바빠라바빠라바빠라바 하나? 하나 둘 넷 오? 오! 우와! 된다! 몇 명 이겼어? 끝났네. 하나. 둘. 셋. 넷. 오? 오. 우와. 된다. 지금 몇 명 이겼어? 끝났네. 뭐 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오케이 하나 생각했겠네요. 역대 멤버 문제 중에 제일 빨리 풀면 돼. 아니 답이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이게요? 네. 깔끔한데요? 깔끔한데 아니에요. 옮겨 다시 옮겨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네 개를 움직이니까 좀 쉽잖아요. 여덟 개 정도 움직여. 아니 줄일게요. 뭘 줄여요? 문제 못 바꿔요 중간에. 아니 원래 이렇게 될까봐 네 개를 하면 숫자로 답을 너무 많이 낼 수 있더라고 사람들이. 네. 58로 바꾸고 세 개만 움직이세요. 자기 마음대로구만. 진짜 아니 더 쉬워져 더 좋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 더 좋은 문제가 됐어요. 세 개만 움직이면 되니까. 세 개 움직여서 답을 말해요. 식을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했던 답 중에 하나를 한 거구나.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몇 번 이제 내 보니까 답이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 네 개나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져서 이렇게 하니까. 답이 하나로 모아지는 경향이 아니, 그러니까 못 풀어 잘. 오케이. 좋아요. 나도 답이 너무 많았었거든. 혹시 심심하지? 응? 심심해. 아니 그냥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지켜보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 우리 제작진도 전혀 답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문제를 내놓고 그렇게 항상 무표정으로 일관했잖아요. 몇 번 접어야지 나와요, 답이? 10번 미만? 10번 이상? 이근 차피 지금 뭘 싸매고 있는 거야. 쌤통이야, 정말. 만끽하고 있구나, 아주. 만끽하고 있어.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증명되지 않은 문제가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서 지금 출제가 된 거네요. 아름다워요? 뭐 저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해요. 경희가 어 형 이런 생각 어떻게 했어요? 까지는 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우와. 58이 오빠일리는 맞맞아. 그런 수준은 아니죠. 아니야 진짜. 58이 오빠라고? 왜 오빠야? 아 지금 표정 완전 오빠인데. 자 하석진 씨가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저 58이 오빠라고요. 지금 제작진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아니요. 58이 제가... 오빠일 리가 없어. 오빠 안 그랬지. 알았어. 세 개. 둘. 뭐야? 오빠는 하파고. 아, 와 진짜 진짜 최악이다. 와 최악이야 최악. 그렇게 별로였나? 와 완전 최악. 근데 창의성에 있어서는 아니 아니 저 썩은 데는 썩은 썩은 데다. 오 세 개는 조금 근데 뭔가 힘들어요. 버거워. 네. 풀고 싶다. 세 개 움직이기가 어려워졌지. 네. 엄청 신났어. 멍청이들. 멍청이들. 난 문제도 만들었는데. 정말 어, 기분 나빠. 와 진짜 아무도 없어. 경희 문제 몇 분 풀었지? 한 시간 반 정도? 아 오래 풀었지? 그럼 나도 좀 여유 있게 할게. 현무 형은 좀 피곤하신가 봐. 진짜 눈치 빠른 거 살자 근데. 와 어떻게 그 경호의 기본이에요. 귀가 열려 있어야 돼. 야, 아무리 램 수면을 해도 램 수면. 나 사실 이거 하려고 그랬거든. 아니 대학진이 모른다고 너무 행복하다. 그래.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었어. 그럼. 아니, 숫자로는 나오긴 했는데 숫자가 맞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정답 어떻게 뭐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세 개를 빼요. 그럼 몇이 되죠? 아, 하나 둘 세 개를 빼면 35. 네? 그럼 이렇게 되면 그 앞에 하나 둘 세 개를 대면 58은 23 더하기 35.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네요. 아니에요. 다시 해봐야지. 숫자로 답이 나오다니 신기하네. 다른 답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 메이, 준, 줄라이, 어거스트, 오빠. 어, 아니고. 오이. 근데 제작진이 답을 부인할 수도 없는 답을 만들긴 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틀렸어요. 근데, 네, 제가 원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아, 안 돼, 안 돼. 절대. 숫자적인 접근은 맞아요? 아니에요. 수식으로 아닌. 아닌 거예요. 지금 경호실에서 묻잖아. 권력 앞에 담당합니다. 아 이게 완전히 뒤집으니까 만들어지긴 하거든요. 아예 뒤집었더니. 네. 뭐를 이거를 뒤집으면?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었을 한번 때. 한번 보여주세요. 오 머리 좋다 해보세요.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두현 씨. 아닌 것 같아서 계속 이걸 완전히 처음에 뒤집었을 때는. 우리 피디님도 똑같은 접근을 했었어요. 아, 가차없이 땡 접근. 85다.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두 개 하면은 뭐야 80이니까 네. 이거를 그 0으로 만드는 걸로 해서 했었거든요. 0으로 하려면 회귀 하나 부족하지 않나요? 야, 저 근데 이제 세 개를 움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나오니까 또 헷갈리려고요. 막. 너무 무섭게 그러시니까 헷갈리잖아요, 지금. 자. 정리하고 나올게요, 다시. 뒤집었을 때. 답 말했을 때 비난하면 어떡하지? 비난
비난을 하겠어요. 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봤을 땐 비난은 안 할 것 같아. 얼마나 걸렸어요, 문제 만드는데? 우리가 그때 풀 때 내가 왜 문제 만들고 있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구상만 했는데 그걸로 너무 답이 안 나오길래 트릭을 한번 만들었더니 트릭을 만들었어? 답이 너무 안 났는데 트릭을 건드렸어. 이걸 숫자로 보면 안 되는 게 그래. 정신형이 약간 들어올 때 뭐라고 했냐면 아 이게 숫자로 하면 너무 마이너니까 이런데도 말해 아 저 이때 숫자 아니야 숫자 아니야 숫자 아니야 그거 알고 있어 숫자 아니면 조금씩 움직여야 되겠다 얘를 그치 숫자가 이런 거 만들던가 아니면 이것도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다 뭔데 무조건 이거 무조건 아니야 아니야 나흑이 절대 안 가 이걸 알파벳으로 이게 봐봐 숫자 아니잖아요? 이걸 안 건드리면 한자로 가던가 무조건 한자로 가던가 아니면 이거 무조건 건드려야 된다는 거죠 58 숫자 아닌 거 어떻게 바꿔요? 51 아니면 고 힌트를 하나 주자면은 네. 네네 외국 사람들은 못 풀어요 외국 사람 그럼 타일러 못 풀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말을 모르는 사람들 이거는 한글 저게 리따다 리짜 무조건 리 리 리스본 아, 리어카 오빠는 리라 출신이야 오빠는 리라 출신이야 오빠는 리라 출신이야 오빠네 집 비밀번호는 2489 뭐? 틀기 좀 리수만 리수만? 리수만? 저도 북쪽에서 오신 리수만? 선생께서 SM! SM 리수? 리수? 리수근? 뭐야? 31 더하기 21 아, 음닉하시는 거예요? 음닉했어요 하나 남았잖아요. 또 은니. 은니. 은니 광. 12지신 이런 거 아니야? 그래, 12지신. 12지신. 이제 58년 개띠잖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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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그거다. 5월은 무슨 띠예요? 뭐? 5월이 무슨 띠냐고? 너 외국 사람이야? 미쳤어? 오! 잠깐만. 1일. 1일. 너가 아버지 뭐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하시노? 석진아 아직도 즐겁니? 아니 좀 이제 답답하게 시작했어 새삼 실망스럽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실망했어요 우린 새삼 실망했거든? 난 하석진한테 실망했어요 아, 난 내가 너무 어려운 걸 냈나 싶어 진짜 내가 이 문제 만들려고 되게 노력했거든요? 이 문제를 만든 내 자신한테 장 칭찬받고 리장 오일 오리 오일? 아 이거 너무 어렵네 좀 미안하죠 이 정도면 아니요 전 안 미안해요 왜냐면 풀 수 있는데 못 풀고 있으니까 집단 최면에 걸린 것처럼 제작진도 못 풀고 우리도 못 풀고 박경 타일러 머리 쥐나고 아 수련 씨 지치지 않고 역시 체력이 좋으셔가지고 저는 저 한 잠 잤는데요. 그러니까 58, 40도 생각했는데 아, 나머지를 있고. 어떻게 옮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8, 8, 21. 맞게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시도라면 저야 언제든 환영이죠. 이건 참 다 됐구만. 아 얄미워, 하석진! 와 오늘 녹화 진짜 대박이다. 야, 아 근데 진짜 너무 주고 싶다. 줘. 주고 싶으면 줘요. 왜 안 줘요? 멋지게 주고 싶어요 힌트를. 멋지게 줘서 멋지게 받아먹는 걸 보고 싶어. 멋지게 받아먹을게요. 난도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보여줄게 다음에. 아니 이게 난도가 어렵지도 어려울 수도 있겠다. 여기 다 못 풀고 있잖아요 지금. 타일러 지금 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이럴 수가 없어. 아. 밤새도 상관없어요. 뭐 내가 뭐 언제는 뭐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나 우리가. 와 우리 근데 진짜 생 리얼 같아. 우리 프로 진짜. 너무 리얼이야. 완전 리얼 같아. 어떻게 이렇게 리얼. 필름 너무 아깝지 않아? 대단한 거 같아. 약간 꿈 꾸는 거 같지 않아? 네. 악몽 꾸는 거 같지. 감이 눌린 거 같지 않아 진짜 오늘. 나 감이 눌린 거 같아. 야. 뇌가 안 돈다. 신기한 건 다들 근데 풀 의욕이 아직까지 있는 게 신기해요. 다들 어떻게 풀 의욕이 있어. 이 방에서 나가는 방법이 가잖아요. 하나밖에 없어. 아니 이렇게 아니. 힌트 안 주는 멤버도 대단하고. 악에 맞춘 거야. 아 너무 오래되니까 이거 프로도 욕먹을 것 같아. 근데 한번 좋은 문제 나면서 형이. 엄청 근데, 좋겠어. 난 석진이가 맛있다는 식당 다 이쯤 되면은 답이 나와도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아. 그래도 좋으면 좋은 거죠. 좋으면 인정해요. 선역서도 오래 걸렸지만 좋은 문제라 인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되게 자신 있나 보다, 석진이 형. 제작진, 어렵나요? 답을 들으면 아 이러는 대답이요? 이걸 가만히 구경하고 있는 제작진 정말 악마 같습니다. 뭘 너무 안 주는 거 아니야, 힌트를? 이거 좋은 문제라고 평가받을 자신 있어요? 답을 들으면 유레카예요? 석진 씨, 웃지도 마세요. No reaction.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경호원처럼? 경호원처럼. 포커 페이스. 저 플러스 좀 어떻게 해봐. 7! 초! 1! 원! 목! 에! 주! 오! 아! 자! 아! 백! 백! 오! 한지 잘하시네. 이겼다. 저희는 한지 위시네. 이거라도 이겨야지. 아. 다 우리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 보이죠? 우리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오일은 오비 치명적인 거 하나 줄게요. 네네네. 어? 뭐야? 10, 엄청 10, 멋있게 들어갔어. 10. 예? 네? 이게 뭐야? 아니 여기 이렇게 나 갈랐어. 갈려가지고 여기 뭐가 있다는 거지. 여기 뭐가? 어 여기 뭘 여기 뭘 넣으라고? 아 치명적인 거 뭐가? 아니에요. 라 거울 있나 보다. 지금 이거를 뭐 어디까지 했어? 이거 하나. 나 답 안 거 같아 지금. 나 답 안 거 같아. 팔. 어? 어? 이건데. 그치. 파리, 페리스. 페리스네. 이건데 이걸 빨리 만들어. 빨리 만들어. 알 만들기 힘들어. 만들 수 있어. 아! 예! 아! 와, 파리스, 파리 맞네. 아! 야, 어렵다. 아니, 잠깐만 이거 거울로 뒤집힌 걸 낸 거예요 문제를? 자, 나 좀 봅시다.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와, 이 작업 대단하다. 네. 아니, 근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어렵습니까, 이 문제? 아, 아니요. 문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잘 놀았어요, 덕분에. 잘 놀았어. 아, 이건 못 맞췄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거울로 뒤집었다는 거는 아, 왜냐면은 대단히 이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면 네. 뒤집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래서 이거 힌트를 줬잖아요. 거울. 그리고 아니가 그 예를 들어서 문제를 좀 세련되게 낼 거면 거울 놀이를 좋아하는 뭐 이렇게 단서라도 좀 넣던가 그러면 그럴 거 그랬네. 어 이게 왜냐면 이게 뒤집어 버리니까 이 미쳐버리는 거라 이게. 문제는 다, 정말 너무 멋있네. 잘 냈죠, 잘 냈죠. 예. 우리 멤버들이 풀었다는 게 너무 기뻐. 문남 화이팅! 화이팅! 예. 아까 파리 만드는 게 손을 놓았어. 자 빨리 넘어갑시다. Ceci est une question pour Tyler. On attend de vous une réponse savoureuse.
어허. 짧은데. 사브라지. 어? 맛있네. 진. 오, 자, 시청자입니다. 진 모모모모님. 경희가 성냥개비로 만든 약도와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졌다. 메시지에는 성냥개비 6개를 없애면 나의 위치를 알 수 있어 라고 적혀 있었다. 경희는 어디에 있을까? 와, 신선합니다. 성냥개비 문제의 어떤 한 획을 긋는. 우와. 6개를 없애면 나의 위치를 알 수 있다? 6개는 왜... 성냥개비 왜 6개? 드러내는 거 아닐까? 에? 이렇게 드러내야죠. 6개를. 야, 진짜 신선하다. 멋있다. 왠지 되게 신선한 답도 듣는 순간 그럴 것 같아. 잠깐만. 모르겠어요. 보지 마요. 하나. 저러다 맛있나요? 둘. 네, 다섯. 여섯. 어디? 아, 어디? 잠깐만. 하나, 둘. 예뻐야 되겠죠? 어? 하나. 어? 하나. 하나 펜 좀 주세요. 하나 펜 좀 주세요. 잠깐만요. 아, 나도 풀고 싶은데. 가지러 가야겠다. 뭔데요? 아,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 8개 없애면 뭐 어쩌나? 8개 없애면 병원 아니야? 8개를 없앤다고 왜 병원이야? 아이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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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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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병원 모양이다. 미안합니다. 아 저도 비슷한 생각했어요. 병원 모양. 타일러 씨 문제입니다. 일단 정답. 타일러 문제입니다. 나와주세요. 진짜 알겠어? 너무 확실해? 아 예뻤으면 좋겠는데. 네. 안 예쁠까 봐. 불리한 접근이지. 하나. 하나. 아, 둘. 아. 셋. 셋. 세 개 더 남았어요. 그림으로 남겨주신 단서에 따르면 아래 세 개 아닐까 싶은데 은행 아닌가요? 아 원. 보면은 원이 되게 위에 선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아닌가? 그럴듯하다. 그렇다네. 정답은 은행. 아. 저런 접. 원을 떠올렸네. 뭐. 저런 식으로 하는 걸까요? 약간 내가 영감을 줘볼게. 자, 영감만 주세요. 네. 네 개만 없앴어요. 어? 네. 레이크. 네. 원상복귀 시켜주세요. 아니 근데 저 시청자분이 사실 자세히 보면 친절하게 다 간판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학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근데 우체국도 그렇고. 정답. 근데 우체국도 그렇고. 정답. 응? 와우. 정답은. 어? 아 가세요. 네, 어떻게? 네, 가세요. 네. 어, 뭐 맞, 와. 맞는 거. 어, 갑자기 오셨어. 뭐가요? 야, 이게 좀 이렇게 들고 갈 수 없나? 저. 내가 도와드릴게요. 내, 나가서 해보자. 이대로 좀 해줘 봐봐. 이거 내가 해놓은 건데. 오케이. 어디니? 메뉴에 빼고, 메뉴. 빼고. 그다음에. 여기 빼야지. 가운데, 가운데 빼고. 빼고, 가운데. 얘 빼고. 예, 빼고. 양쪽에 빼고, 요 뒤에 빼고. 다섯. 맨 밑에 빼고. 얘 가운데 빼고. 그럼 뭔데요? 하우스. 왜요? H. 아. H. 오. 유가 왜 그래? 유가 레이크 아 아 겹쳤다고. 하우스가 겹쳤다. 오 모양 이뻐. 모양도 괜찮지. 네. 모양 이뻐요. 네. 하우스 혹시 이렇게 생겼어? 인테리어적인 가치가 있어요. 집 같잖아. 그리고. 겹쳐 있어요 하우스가. 괜찮아요. 겹쳐 있지. 이렇게 겹쳐 있어요. 괜찮다. 괜찮아. 대칭이기도 해요.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네 대칭. 하우스 괜찮은데? 이거를 하우스 괜찮지. 하우스.
진짜 괜찮은데 이거. 이거 좋은데. 이거 좋은데. 이게 괜찮았다 이거. 더 아름답나 보다. 답이 청자 답이. 야 이건 뭐. 지금 호수가 된다고? 괜찮아 괜찮아. 우체국 같지 않아요? 아 건물 뭐야? 맞는 거 같은데? 뺐는데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우스. 여기 가운데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하우스가 부각돼 보이긴 하네 그렇게 하니까. S O C H O O L 오! S 창의력 폭발. 그러니까 얘는 일곱 개를 빼야 되는데. 일곱 개요? 고 고등학교? 들어가. 고! 이게 뭐 오야? 더. 더! 공장. 생산량 늘리자. 더, 더, 더! 네. 더! 노동자! 더! 더! 더. 한자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 있었죠. 아 한자까지 나온다고 저기에? 이정훈 화이팅! 오! 뭐야? 공장 공! 공장 공! 그 여덟 개 뺐어요 사실은. 저 이런 것도 생각해놨고요. 어, 공! 와 공장 괜찮네. 이거 빼고 여섯 개를 뺀다고 그냥 단순히 뺀다고 옮기는 것도 아니고. 아 의외로 이게 복잡한 한자일 수도 있겠다. 어. 정답. 교회. 왜? 나? 나. 여기. 대전시 아니구만. 나. 저요, 경이요. 나 여기. 나 여기. 나. 너 저기. 너 저기. 근데 몇 개 볼까 했는데. 너 저기. 비슷하네. 이거 느낌이 오늘 안에 안 끝날 것 같아. 진짜. 내가 볼 때 한자요, 한자. 한자요? 이렇게까지 안 저희가 잘 자고는 있나요? 한자가 맞아. 한자. 아, 이거. 자, 선생님들. 알파벳이 있고요. 모형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한자. 다른 제3, 한자. 이 세 가지 중에. 답이 있나요? 답에 근접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나요? 계속 그리우러 가네. 진짜 관심 받고 싶어. 나 언젠가는 날 보겠지. 진짜. 꾸준히. 그럼 근접한 답은 있었어요? 내가 볼 때 한자야. 한자는 아닌 것 같아요. 한자가 너무 크니 너무 어려운데요. 돈 전자 이런 거 가면 돈 전자 세금 변에 아우 근데 의외로 이런 거일 수 있는데 글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우리 프로 진짜 신기한 거 같아요. 어떻게 이러고 있냐 계속. 근접한 건 있어요? 대답도 안 하고. 근접도 안 한 거 같아. 근접도 안 한 거 같아. 전혀 다른 방식인가 봐. 그러니까. 아 이거 어렵네. 아니 내 생각엔 우리가 했던 접근 중에 조금 더 가면 있을 것 같지. 아직 안 나왔나 봐요. 아예? 예. 그걸 내가 빼면 비슷한 접근이? 네. 그럼 한자인데. 자꾸 한자. 한자 아니라니까요. 자꾸 한자에 꽂히셔가지고. 한자에 썼잖아 아까. 자꾸 한자. 아니 해보지 않은 제대로 해보지 않은 건 한자밖에 없어. 그러면 한 단어로만 힌트를 주세요. 한 단어. 한 단어. 제거해야 되니까 너무 어렵다. 제거해야 되는데. 또 기똥찬 답이 떠오르셨어요? 아니. 정석이 형이 너무 안쓰러워요. 계속 뭘 그리긴 그리시는데. 아니 근데 진짜 의지가 대단하셔요. 아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거예요. 진짜 놓질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아. 도와주고 싶어서. 와 도와주고 진짜 이 열정 대단하시다. 와 이게. 열정이 대단하시다 진짜. 진짜 사람. 원래 이렇게 이 정도까지 가도 안 알려줘. 절대 안 알려줘. 그럼 이거 안 끝나면 어떡해? 저희 그래서 목요일 날 약속을 잡을 수가 없어. 나 약속 있어.
정말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끝까지? 이렇게? 네. 나올 때까지? 아, 좀 늦게 끝나겠다. 아, 미안해. 내가 좀 빨리 풀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배들이 힘들어할 때 막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근데 내가 왜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우리 와서. 아홉 개니까. 아, 너무 어렵다. 1, 2, 3, 4, 5, 6, 7, 8, 9, 10. 이제는 힌트가 있어야 되겠다. 이대로는 이건 저희가 중노동이다. 3년 동안 힌트가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접근도 못 하고 있는. 그리고 약속이 돼 있고. 답이 아름답지 않아. 몇 시에 약속 있으세요? 미안한 표정이. 아니, 내가 잡으면 돼. 네. 아, 참. 진짜 심각하다. 여섯 개를 빼는데 뭐가 나아. 난 그렇다 치고 너희들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H는 아니야. 박경 화이팅! 좀 해볼까? 되게 우울한 프로그램이다, 이거. 왜 이렇게 게스트 와가지고 이렇게 우울해지지? 역대 가장 단시간에 가장 많은 궁시렁을 내시는 이 모양 어때 이거? 어떤 의미인데요? 약간 가리키는 것 같지 않아? 와플 같은데? 서경석 씨! 네, 왜? 와플! 뭐예요? 와플을 이만큼 그려줬어. 어딘가에 가리키는 것 같지 않아? 여기 여섯 개를 뺐어. 뭐 와플 그려놔 그럼 뭘 가리켜요? 한 조각. 나중에 놀러와. 아, 정말 머리 아프네. 아, 안 되겠다. 아, 정답! 어? 안 되겠다. 아, 정답. 어? 우체국이네, 우체국. 확실해? 확실해요? 제발, 제발 어? 해결해줘. 80% 맞아. 그래. 확실해요? 아니요. 아, 표정 보니까 또 아니네. 아니, 정답 없는데 디석이 형이 100% 우체국이라고 제작진분들 표정 본다고 한번 외쳐보라 해가지고. 아무거나 맞았어요. 85% 맞아. 우체국으로 네. 설정하고 원래 틀면 정답 뭐 틀리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어. 자라 목 빠지듯이. 우체국으로 만들어봐, 그러면. 우체국이 맞아. 정답 우체국 그때 형이 표정 그때 딱 봐봐요.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오케이. 정답하고 우체국. 아 정답. 어? 우체국이네 우체국. 확실해? 우체국이네 우체국. 확실해? 제발 해결해 줄게. 80% 맞아. 확실해요? 아니요. 아, 아니. 우체국으로 여러분 몰아갑시다. 아. 답을 우체국으로 정해놓고 접근하자고? 피오, 뭐, 메일, 메일. 포스트맨. 대학생이 없으니까. 와, 우체국 안 나와, 안 나와. 우체국 맞아, 우체국 맞아. 저 웃잖아, 웃잖아. 정답. 어? 알려주세요. 뭔가 확신, 확신. 아니, 확신이 아니라. 엄청 멋있어.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를 보여주는 겁니다. 크리에이티비티요? 크리에이티비티. 네. 명사형이죠.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 그 어크리에이티브티는 안 돼요. 그렇죠. 어크리에이티브티는 안 돼요. 그렇죠. 예, 추상명사입니다. 그 이제 위치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나는 어쨌든 2를 만들고 싶어요. 왜요? East, 동쪽, bank. 위치는 동서남북. East, East west, south and north. 좋아, 아주 좋은 일. 그죠? 동서남북. 파크나 포스트 오피스, 뱅크, 스쿨 중에 하나가 답이란 얘기입니다. 넷, 다섯. 정답! 정답! 정답은 넷, 다섯, 서. 정답! 정답은 서쪽에 있는 포스트 오피스입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여섯 개 뺐고 선역 서자가 나왔습니다. 여섯 개밖에 안 뺐어요. 어? 형! 나쁘지 않은데요? 포스트 오피스! 지금 몇 개 빼셨어요? 다섯 개 뺐어요. 하나 더 빼! 하나 어떻게든 또.
아, 아깝다. 선혁 썼자. 이제 버릴 게 없는데 여기서? 저 피디님 하나 빼도 되지 않아? 아, 아, 아 요 이렇게 요, 쓰지? 요, 아, 요걸 빼요. 요걸 빼면? 맞는 것 같아. 정답은 커스터드. 선혁서. 누가 하신 거예요? 오, 오바. 선혁서. 누가 하신 거예요? 오, 오바. 제가 정답을 외쳤잖아요. 잠깐만, 이게 정답은 제가 외쳤고요. 지금 이게 설마 정답이에요? 정답! 정답! 선혁서! 포스터 피스! 이거 뗀, 뗀 거 나야, 이거! 어, 이거 뗀 건 너야. 야, 한자가 정답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한자가. 아까부터 그렇게 갔었어야 돼. 잠깐만. 내가 아까부터 계속 우측으로 갔어. 이쪽! 나 진짜 우측으로 갔어. 내가 잘못 맞았어. 우측으로 갔어. 내가 한자가 그랬잖아, 내가. 들으세요. 난 5개에서 5개에서. 진짜가 한자가. 자, 맞는 건 나야. 한자. 우체국은 우측으로 갔어. 정서를 전해주신 건 성현석 씨고. 우측으로 저희가 우측으로 때려 찍은 거 인정하고. 그리고 강의를 생각해라. 도선한보 그거 제 얘기고. 거기서 차관에서 이장원이 선영숙자 살짝 발을 걸쳤습니다. 야, 진짜 아니 근데 정답은 제가 외쳤고요. 성냥개를 없앤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거는 나의 어떤 용역 같은 거죠. 마이 용역. 자 정답은 선혁서 포스터 오피스. 맞았습니다. 어, 근데 우리 진짜 아, 형 대단하세요. 아 한자 아, 네. 한자에 끈을 안 놓으셨어. 이거는 우리 모두가 푼 문제인데 이장원 씨가 물론 결정적으로 아, 답을 주셨지만 아, 대단해. 이 토스. 모든 수상을 이장원 씨에게 돌립니다. 아, 뭐, 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주워 먹는 건 사실 짜증. 네. 네. 어 대단했어. 그럼 이장원 씨가 푼 걸로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푼 거 제가 뭐 제가 푼 거, 제가 뭐 답을 먼저 풀었어. 사실 진짜로 내가 포스트오피스인데 제일 먼저. 한자. 네, 한자는 진짜 인정. 근데. 한자 인정. 어, 이게 넘기냐고요? 아,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아, 그건 안 될 것 같아. 저도 입장이 있고, 네, 동서남북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트를 불렀고, 네? 제작진에게 판단을 맡기겠습니다만. 와, 왜 이게 아직 안 나왔지? 근데? 아니, 근데 아까 내 말을 안 들었어. 한자가 아니라고 그랬어. 한자로 갔었어야 돼. 앞으로도 꼭 내 말을 명심해. 하다 하다 안 되면 안 한 쪽으로 봤었어야지. 그러고 보니까 저 성냥개비 모양이 선혁서가 싹 보이네. 그러니까. 넌 누구나 이 시점에 할 수 있는 이야기. 네. 아, 아 이게 진짜 포인트네. 진짜 훌륭한 시점. 요걸 이게 삐쳤어요. 이게 대단하시네. 예. 와, 이거 진짜 진 뺐다. 또 하나 풀어내네요. 아, 이게 선혁서네. 아, 이렇게 풀어내네. 선혁서네. 아, 이렇게 풀어냈다 진짜. 아, 정말 이렇게 풀 때까지 하는구나. 대박이다. 아, 아 진짜 힘들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아, 예. 자, 클로징 하자. 네. 아니 쇼. 아니 쇼.